지난 4월 서울 양재동에 사는 80대 남성 최 씨에게 한 통의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름 아닌 최 씨의 아내와 자식들로 가격조차 알기 어려운 오래된 미술품의 소유를 가리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씨는 가족과 소송전을 벌이게 됐고 그는 가족과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 소송 한 달 전 최 씨의 집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방문했습니다. 바로 38세금 징수과 조사관들이었고 최 씨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조사관들이 집을 수색하며 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고액의 미술품이 나왔습니다. 이날 서울시가 압류했던 미술품이 바로 가족들이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금 징수를 피하고자 체납자의 압류 물품에 대한 가족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유례없는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소송의 주인공 최 씨는 바로 오래전 신동아 그룹을 이끌었던 최순영 회장이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약 천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해서 국세청과 지자체가 매년 공개하는 고액 체납자 정보에서 20년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 재벌이었던 최 전 회장은 이런 고액 체납자가 왜 된 것일까요? 최순영 회장은 80, 90년대 계열사 22개의 신동아 그룹을 이끌던 기업인이었습니다. 1976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30대의 젊은 나이로 그룹 오너 자리에 올랐는데 그는 수완을 발휘하며 신동아 그룹을 성장시켰습니다. 신동아 그룹은 약 450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었던 대한생명보험사를 이끌었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었던 63빌딩까지 건설한 기업이었는데 IMF에 그렇게 많은 회사들이 파산을 하고 적자를 봤을 때도 신동아 그룹은 피해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 2월 최 전 회장은 갑작스럽게 검찰에 연행된 것입니다. 당시 검찰이 파악한 혐의는 배임, 의아 밀반출과 횡령 등이었고 그룹 총수의 비리는 세간에 공개되고 화제가 됐습니다.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전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나설 때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외화를 밀반출을 했습니다. 최순영 전 회장의 부인은 검사, 장관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을 선물하며 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 회장의 부인은 전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후용을 받은 것도 억울합니다. 라며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세간의 유명세를 얻은 최순영 전 회장 아내 이 씨가 장관 부인들에게 고가의 옷을 사주며 로비에 나섰다는 검찰총장 옷 로비 사건이었습니다. 이 씨는 남편을 구명하는 대가로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납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주장했고 당시 검찰총장 부인 연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통일원 장관 아내 배 씨가 연 씨를 소개해줬다고 주장했고 옷가게 주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벌어졌습니다. 옷 로비 의혹 보도 한 달 후 검찰은 이 씨의 실패한 로비로 판단하고 처벌이 어렵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거셌고 이후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열렸고 이날도 관련자들의 주장은 엇갈렸으며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최 전 회장은 외화 반출이 범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 추징금 1,500억 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신동아 그룹은 위기를 맞게 됐고 계열사들의 부당 지원을 해 부실해진 대한생명에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는가 하면 나머지 계열사들도 하나둘 파산하거나 다른 기업으로 매각되면서 신동아 그룹은 대한민국 기업 명단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사건 이후 고액 체납자가 된 최 전 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그는 무일푼이 되었다고 하면서 추징금은 물론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을
자진 납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 최 전 회장은 가족과 함께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고급 빌라에 살고 있으며 최고급 자가용도 타고 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신앙 간증에 나서 자신을 노숙자처럼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여전히 재벌 오너처럼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최 전 회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 전 회장이 과거 회삿돈을 이용해 1979년 한국기독교선교회 현 기독교선교횃불재단을 세워 대형 교회인 종교법인 온누리교회를 설립했다고 설명했고 특별한 수입원이나 남아있는 자산도 없는 최 회장 일가가 이렇게까지 잘 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법인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전 회장의 부인이 최근까지 이 종교법인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했으며 법인 소유 부동산만 해도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최 전 회장이 설립한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종교활동을 하는 단체들로 그 수익과 자금의 흐름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었고 국민들 대다수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피해가고 있는 비양심 장기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최 전 회장 일가도 이번 미술품 소유권 소송에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면서도 체납한 세금은 납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신규 장기구익 체납자들의 평균 체납액은 7억 2천만 원에 이르고 있지만 최 전 회장처럼 스스로 무일품이라고 하며 회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순영 전 회장 가족은 종교재단 명의로 고급차 세대를 리스하고 주택 내 도우미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38세금 징수과 조사관은 10명이 투입됐고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금속탐지기, 증거 채취를 위한 캠코더 바디캠을 소지하고 가택수사를 하러 갔습니다. 수색팀은 오전 7시 30분쯤 가택 초인종을 누르고 응답이 없자 이웃에 거주하는 최 전 회장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개문을 거부하면 강제로 열 것이라고 알리자 집에 있던 최 전 회장의 부인 이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송에서는 최 회장이 종교법인을 앞세워 ATM 기계처럼 돈을 마음대로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망한 재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든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